즐겼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그래서 꼭 그 커튼콜이 끝나면 앵콜을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뭐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면서 혹은 뭐 박자를 맞춰가면서 박수 보내면서 즐기실 수 있는 장르다. 그런 것들이 뮤지컬의 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주부들께서 뮤지컬을 관람하실 때 이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관람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있습니다. 예. 이걸 알고 가면은 훨씬 더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악을 먼저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음악으로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음악에 익숙해지면 그걸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보는데 이게 재밌을까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오늘 밤 정말 즐겁게 지내자. 배우들이 연기 잘하면 박수 많이 쳐주고 예. 오늘 참 재밌었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가시면 훨씬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저처럼 글 쓰는 사람, 평론가들이 쓴 글들, 작품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 좀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누구랑 같이 갈까? 마음 맞는 친구, 같이 가는 사람을 잘 선택을 해서 가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작품 감상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원정원 선생님의 이야기, 강의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궁금증들 몇 가지들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베스트 5 Q&A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뮤지컬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서부터 볼게요. 뮤지컬 관람 시 어떤 복장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네. 의상 참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뮤지컬은요, 작품에 따라서 복장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 유령 같은 작품을 볼 때는 조금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마마미아 보러 갈 때는 편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겠죠.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복장도 바꿔가면 좋다. 근데 너무 복장에 눌려서 작품 감상을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참 정장을 입고 가서 보다가 나올 땐 넥타이도 없어지고 말이죠. 예. 단추도 몇 개 이렇게 풀어지고 네. 단정하게 들어갔다 흐트러져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네. 복장, 예, 뭐 그게 따라서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Q&A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는요. 예. 뮤지컬 관람료는 왜 비싼가? 왜 비싼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복제가 안 되는 예술 장르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날것을 그대로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만이 이걸... 본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참 특정층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특정층에 뭐 누구든지 다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뮤지컬에도 앵콜곡을 청할 수 있나?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청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다 약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콘서트 같은 것과 좀 다르게 앵콜을 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앵콜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앵콜이 없고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아쉬워요. 음악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그러면 공연이 끝난 다음에 연주를 좀 더 해줍니다. 네. 연주를 끝까지 듣고 오시면은 그럼 앵콜에 가까운 어떤 경험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그래요. 혼자서 앵콜 부르시다가 나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예, 앞에 나가면 CD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서 집에서 마음껏 들으시죠. 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궁금증은요. 배우가 노래를 부를 때 박수를 쳐도 되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예. 이 박수. 그냥 뭐 분위기는 좀 봐가면서 치셔야겠죠? 네, 예. 노래가 끝났을 때는 박수 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뮤지컬에서는 얼마든지 노래 반주가 끝나고 즐거웠으면 박수 보낼 수 있는데요. 노래 중간에 박수를 치시면 아무래도 그건 좀 곤란하겠죠? 반면 춤을 출 때는 예.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거의 뭐 아주 그 묘기에 가까운 어떤 동작을 보여줬을 때는 박수를 보내서 환호를 보내는 것은 크게 결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 그 분위기 파악 못하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제재를 하시고 뭐라 그러시고 하니까요. 네. 예, 분위기. 예. 자, 첫 번째. 그래, 뮤지컬 공연장에도 명당이 따로 있다? 맞습니다. 예. 뮤지컬은 아무래도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직접 만드는 장르이다 보니까 자리에 따라서 느낌이 좀 틀려져요.
무대에 가까운 앞자리, 가운데 자리는 배우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막 땀 흘리고 표정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손꼽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무대를 좀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2층 맨 앞줄 가운데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세트의 변화, 무대의 변화 같은 것들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은요. 뒤에서 한번 보고 가까이서 한번 보고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품을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당은 역시 가운데 쪽이긴 하겠죠? 양쪽 사이드는. 지금 여기 앞쪽 지금 다 명당이신 거예요. 네. 살림의 왕 지금 명당에 앉아 계신 네.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아우, 참 이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뭐 노하우 좀 전수를 해주시죠. 네. 뮤지컬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수 굉장히 많고요. 저도 어떤 작품 보면은 야 정말 기발하다 너무 재밌다라는 작품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대학로에 가면 소극장 뮤지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들이 소극장에서 많이 올려지는데요. 티켓 가격도 굉장히 싸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혹은 뭐 우리 주부님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뮤지컬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간 내서 그 극장을 찾아가서 함께 즐기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극장에서 저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도 좀 건네주시고요. 네, 오늘 뮤지컬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요. 네, 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컬 100배 즐기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 준비된 뮤지컬들, 뭐 아주 초대형 뮤지컬에서부터 따뜻한 소극장 뮤지컬까지 굉장히 다양하던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좋은 작품 선택하셔서 올해는 꼭 나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연, 정말 나한테 맞는 공연 봤을 때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정말 그 원종원 선생님 뭐 정말 아무데도 없는 그 외국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하지만 저도 아까 그 오페라 유령 보니까 가슴이 그냥 찌릿찌릿 이 찌릿찌릿함을 2007년에도 쭉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참 소극장 뮤지컬도 많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소극장 뮤지컬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극장이 작다 보니까요. 그 관객과 배우들의 호흡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특징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소품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요. 우리 누렁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소극장의 매력이 아닐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참 이 공연에도 참 그 큰 공연부터 지금 뭐 소극장 공연까지 뭐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공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홍보를 하는 것도 보더라도 홍보물에 뭐 유명 스타가 등장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뭐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과도기적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네. 요즘에는 무슨 조승우라는 배우가 나오면은 티켓이 막 더 잘 팔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뮤지컬 물론 배우가 가장 스타죠. 배우가 가장 눈에 띄지만 뮤지컬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려면 제작자라든지 특히 작곡가, 연출가를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배우 못지않게 어떤 사람이 새로 연출한 작품을 나왔어, 어떤 프로듀서가 새 작품 만들었어 그러면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뮤지컬을 좀 볼 때 어차피 좀 티켓 가격도 높고